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3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디프로입니다. 네. 아, 이프로 어디 봤다요? 저요? 오, 이거 어디서 산지 내가 알지 이거. 어, 사줬어요, 김프로 형이? 아니, 뭐 사는 걸 봤지. 예. 아. KBS 분장실에서 산 거야 이거. 오, 요게 7만 원이에요. 네. 분장실에서는 중고 옷인데 좀 싸게 팝니까? 아예 새 옷이었어요. 새 옷이었어요. 예, 새 옷. 아,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예, 지금 네.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옷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여러 산업들 가운데 가장 미래가 확정적으로 폭발할 곳이 어디냐?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전기차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기차 쪽에서는 배터리. 뭐냐? 배터리예요. 아, 수주만 몇백 조라. 아, 전기차가 천만 원이면 400만 원이 배터리라는데. 네. 무조건 배터리죠. 자,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산업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 같고 그중에 어디를 또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는지 네. 그 이야기 오늘 진짜 우리한테 아마 굉장히 돈 되고 피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나오셨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그리고 원민석 선임 연구원까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 의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반기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 디스플레이로는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 네. 불러주. 2차전지로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네. 디스플레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네. 2차전지잖아요 지금. 네. 네. 시류에 맞게 또 갑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2차 전지 제가 뭐 앞에 잠깐 뭐 좀 설레발을 떨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건 팩트인 거죠? 아, 그럼요. 네. 누구나 이제 다 인정하고 있는 바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LG 화학,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네. 우리나라 빅3가 네. 이제 완성품 만드는 데고 네. 여기에 또 뭔가 막 뭐 뒤에서 그렇죠. 큰 데가 있겠죠. 네. 어느 쪽들이 좀 좋은 겁니까? 그중에서도 앞으로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다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워낙 열려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좀 주목을 하는 업체들은 소재 중에서도 네. 첨가제 시장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첨가제? 네네. 조미료. 이제 주로 가루상들이 이제 가루상들.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가루들. 일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불수원샷 같은 첨가제 아니냐. 불수원샷. 네, 그렇게 말씀. 넣은 적 있어 불수원샷? 있죠. 아, 난 그런 걸 안 넣는데. 아니 전 뭐 참한 거질 것 같더라고. 아, 저도 잘 안 넣는데 그 주유소 그 아주 사장님이 아 이거는 뭐 무조건 50km 더 간다고 뭐 이러면 한 번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요 그런 의미의 첨가제는 아닌 모양이죠. 2차 전지 네, 첨가제가. 네, 그렇죠. 저희가 표현만 네. 이제 첨가제라고 한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첨가제 소재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삼성 SDI를 커버하고 있고 또 저희 화학 담당하는 원민성 연구원이 이제 LG 화학과 이노베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콜라보로 같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네. 네. 준비해 주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아, 이게 내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했거든. 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책을 한 권 쓰시더라니까. 또 이게 표지가 네. 2차 전지 세 가지 마법의 가루. 가루 첨가제 그래 이거 자 표지부터 좀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엄청 신경 썼더라고.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첨가제라는 게 뭐예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실리콘 음극제가 있고요. 음극제. 네, 첫 번째는 실리콘 음극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CNT 도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CNT 도전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해질에 들어가는 신규 전해질들. 그리고 전액 첨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실리콘 음극제부터 어떻게 갑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저희가 좀 이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테슬라가 주가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차도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차들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저렇게 앞서가게 되면 과연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배터리 측면에서 워낙 이제 테슬라가 주행거리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걸 따라가야 하는 나머지 비테슬라 진영의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들에게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을까? 이런 네. 고민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네. 이제 지금까지 출시된 완성차들의 주행거리를 저희가 나래비를 좀 세어봤어요. 아, 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테슬라는 이미 5,600km 영역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더 여기서 개선이 될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지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주행거리는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300km, 좀 많이 간다고 하면 400km 정도밖에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고 앞으로 테슬라는 여기서 더 도망가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그거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3사 업체들이 하고 있는 중대형 배터리 쪽에 특성 개선을 강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술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건지 그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원석 연구위원님이 원민석 선임 연구원보다는 선배시죠? 네, 선배입니다. 후배 좀 챙겨주세요. 아, 혼자 네. 얘기를 다 하시고. 아니, 챙겨주려고 하는데 보태봉 센터장하고 왔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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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당했잖아요. 아, 맞네. 당한 기억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왔는데 네, 처음에 도입부만 제가 조금 이제 하고 저희가 또 나름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또 원민석 연구원이 빵 이제 올라설 때가 나옵니다. 안 그래도 아슬아슬한 사이 같아 보이는데 왜 자꾸 아니 아니 너무 잘 챙겨주세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아 너무 좋은 선배시고요. 네. 아, 너무 좋은 선배. 내용에 대해서. 네, 아 내용에 대해서. 됐고요. 사실 이따가 조금 더 재밌는 너무 좋은 선배라 없습니다. 모순 형용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알았어. 네. 아. 자 그러면 일단 그 어떤 방향으로 전지가 갈지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네.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희가 배터리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배터리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뒤에 이제 기술적으로 아주 뎁스하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이제 양극 쪽에서의 하는 역할은 이제 리튬 이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행거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극재 쪽에서 하이니켈로 가려는 이유는 결국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리튬이온을 많이 빵빵 만들어줘 이거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양극 쪽에서 하이니켈을 채택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음극 쪽에서 저희가 배터리 충전 시에 리튬이온들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양극에서 하이니켈을 많이 쓰면 음극에선 그렇게 만들어진 리튬이온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하나씩 빼서 쓰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이니켈로 이제 가게 되면은 계속 성능은 이제 리튬이온은 많이 만들어주는데 네. 이걸 저장하고 있어야 할 그릇이 전혀 이걸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밸런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음극 쪽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음극 쪽에서 역할을 보면 저희가 충전 시간과 연관이 있는데요. 네. 리튬이온을 음극에서 저장을 하게 될 텐데 리튬이온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면 충전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계속 저희가 충방전 시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매개체가 되는 전해질 쪽의 특성을 또 개선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최근 1, 2년 동안 양극재에 하이니켈 쪽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왔거든요. 포커싱을 많이 맞춰왔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네. 최근에는 LNF 같은 업체들이 하이니켈 주행거리를 늘려줘야 돼 이쪽에 워낙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아웃퍼폼을 해왔는데 네. 현 시점에서는 이제 물론 이런 업체들도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긴 하지만 업사이드 포텐셜 측면에서는 이제는 양극재보다 범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쪽 저희가 이제 첨가재라고 표현하는 네. 이쪽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네.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겠네요. 합니다. 그렇겠네요. 양극은 될 만큼 됐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긴 한데요. 이제 양극은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뭐 로드맵에 대해서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뭔가 더 새로운 거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제 첨가제 쪽 이쪽에 네. 관심을 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커 보입니다. 그 기술적으로 이제 아주 저 배경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 전지에 2차 전지에서 양극은 조금 더 거리를 늘려주는데 주행거리 네. 늘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음극은 네. 그러면 양극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릇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만든다. 그릇을 크게 만든다. 예를 들면 저희가 노트북을 좋은 거를 하나 샀는데요. 네. 그 노트북에 엄청나게 좋은 CPU를 달아놓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저희가 SSD 저장 용량을 32기가짜리 달아놓으면 제대로 이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리튬 이온을 많이 만들어주는 양극재의 능력을 높여주면 마찬가지로 음극 쪽의 능력도 더 저장 공간을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네,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양극재 쪽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그 거리를 늘리려고 했던 그 욕망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랑 맞습니다. LNF 네네. 네, 그 회사들이 이제 주로 이쪽에 집중했던 회사고 네. 앞으로 그러면 음극재 쪽에 집중하는 회사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은 뭐뭐 있습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은 대주전자재료라는 업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동진세미킴이라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기사화됐던 한솔케미칼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네. 로드맵이 나올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양극 쪽은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하이니켈로 가는 건 똑같거든요. 네. 내주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6둘둘이에요. 근데 내년도에 7하나둘 들어올 거고 6둘둘 7하나둘이요? 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얘기해요. 아, 그래서 6둘둘이라고 하면은 니켈이 60%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엔 6둘둘이 대세인데 내년도에는 7하나둘이 대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 후에 22년도부터는 얼티움이라고 해서 거의 니켈 쪽이 90%까지 늘어나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는 이렇게 탄탄하게 좀 로드맵이 잡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극 쪽이 중요하게 될 텐데 여태까지는 실리콘 첨가제가 투입된 건 없었어요. 기존에 음극 쪽에서 들어갔던 거는 네. 다 흑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 좀 기술적인 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더 받아들이기 위한 캐파를 네. 늘리기 위해서 실리콘 첨가제가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해액 쪽, 그러니까 분리막이 함수되는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 같은 경우도 기존은 LiPF6라는 가장 기초적인 전해질이 들어갔었는데 추가적으로 신규 전해질 혹은 전액 첨가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줌으로써 네. 수명을 조금 더 보장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일단은 향후의 로드맵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질 첨가제라는 거는 그 배터리 자체의 성능, 수명을 오래 가게 해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이 제일 크고요. 정확히 네. 얘기하면 전액 첨가제예요. 그래서 네. 기존의 전액의 80%는 용매고 20%가 네. 전해질인데 기존에 쓰였던 건 LiPF6인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신규 전해질들 뭐 F전해질, P전해질, D전해질 뭐 이런 전해질들이 국내 업체인 첨보가 만들고 있고요. 네. 그 첨보가 이제 신규 전해질을 추가를 해준다던가 혹은 두 번째 방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첨가제 그러니까 신규 전해질이 아니고 전액에 들어가는 다른 첨가제들 뭐 VEC라던가 이런 굉장히 많아요. 첨가제 같은 경우 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첨가제들은요 네. 넣으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넣겠죠? 네네. 그 알아낸 주체가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연구 내지는 2차전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이걸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납품하는 업체 어디야?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납품하길래 두 박스 갖다 주세요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연구 개발해서 이거는 안 넣으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건데 이건 우리 말고는 못 만들어요. 뭐 2만원 내시든가 마시든가 네네. 이런 상황인지가 궁금해요. 사실 기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 들어가 있는 차트들도 대부분 막 2014년 논문에 나온 어떤 차트예요. 그러니까 예. 이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었던 물체 그런 기술들이고 네. 그것들이 이제야 돼서 약간 상용화되면서 특히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2년씩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8년에서 10년의 수명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은 더 비싸더라도 신규 전해질 이런 것들 필요하다 보니까 논문에 있는 기술들을 상용화하면서 이제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시점쯤이 사실은 주가가 막 움직일 시점 아니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건데 뭐 10년 후에 쓸 것 같으면 앞으로 한 4, 5년은 뭐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제 대충 스케줄들이
말씀하신 뭐 실리콘 음극재나 CNT 도전재나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게 대략 언제쯤부터 이 상용화되고 실제로 배터리에 많이 쓰이게 되는 혹은 사용량이 확 늘게 되는 시점이 되는지 이 스케줄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뒤에 이제 그 종류별로 제가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긴 할 건데요. 보통 원리가 궁금하거나 네. 아니 어떻게 그게 성능이 좋아져요? 이제 이런 질문이 보통인데 안 돼. 우리 형은 마음이 좀 급해서 방금 보셨던 그림에 저희가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였어요. 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네. 내년부터 양극재 쪽은 80%대 하이니켈로 가게 되고요. 아. 그리고 22년부터는 90% 하이니켈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리튬이온을 많이 만들어주면 저장하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극재 쪽도 이제 더 저장 공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실리콘을 도입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작은 일부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확 개화되는 시기는 22년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이 네. 아주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전해질 쪽도 올해 내년 내후년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 쪽에는 이미 한 차례 적용된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올해 초에 이제 판매되기 시작한 코르쉐의 타이칸 모델에 타이칸? 네, 그 모델에 멋있어. 이제 처음으로 실리콘 멋있어. 음극재가 적용이 네.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져요? 일단은 충전 시간도 짧아질 수 있고요.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첨가제 관련된 시장의 규모를 여쭤보는 것도 너무 좀 이른 질문일까요? 네, 너무 이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준비하신 순서대로 하세요. 그냥. 네. 아니 뭐 순서 상관없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긴 한데 네네. 일단은 저희가 시장을 보기 전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첨가제라고 하면 이걸 뭐 꼭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 앞으로 정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쓰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작성을 할 때도 원민석 연구원하고 사실 뭐 수십 편의 논문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배터리 시장을 볼 때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배터리 시장도 같이 커진다라는 컨셉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저희는 기술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이 앞으로 좋아진다면 어떤 첨가제나 소재들이 더 많이 쓰일 것인가? 네. 그래서 그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는. 네, 시장 규모부터 궁금하셨으니까 먼저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시장 규모가 저희가 이번에 자료 쓰면서 전기차 쪽의 산업 모델을 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판매량부터 타고 내려가서 시장, 그러니까 첨가제 쪽의 시장 규모까지 한번 추정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 표에 보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게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게 2025년도에 1200만 대 정도 보고 있어요. 25년에 1200만 대. 1200만 대. 예. 근데 1200만 대라는 숫자는 최근에 IEA 쪽에서 글로벌 EV 아웃룩이라고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숫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걔네는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뉴 폴리시 시나리오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정책에 기반해서 나온 전망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일 보수적인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불리시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EV3030이라고 해서 30년도에는 전기차 비중을 30%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한 20개 넘는 국가가 모여서 만든 목표가 있는데 네. 그 공동의 목표하에 전망치를 또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건 훨씬 더 불리시해요. 근데 1200만 대는 뭐냐면 그 EV30 시나리오하고 뉴 폴리시 시나리오의 중간쯤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IA 쪽에서도 그 시나리오의 중간쯤에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바로 위쪽에 보시게 되면 LIB 쪽에 EV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인데 저희는 25년도에 800 정도 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800기가타워 정도 넘는 거. 네. 근데 요거는 전혀 공격적인 숫자 아니고 뭐 타 분석기관 쪽에서는 거의 1200 가까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가정 굉장히 보수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네. 결과값은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바로 다음 장 좀 띄워주시면요. 네.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게 뭐냐면 테슬라하고 비테슬라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내 업체들이 1차적으로 들어갈 게 비테슬라에게 뻔하고 지금 테슬라가 어떤 기술을 채용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거는 비테슬라형으로 들어가는 시장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실리콘 첨가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이 조금 넘어요. 시장 규모가. 전 세계예요?
예, 글로벌리 봤을 때요. 100억이요? 예. 네, 말씀드렸던 그 정도는 정프로도 있잖아. 아니, 가루라니까 가루. 네. 조금만 가루야. 아니, 뭐 다 너무, 사버려 그냥. 동기 전문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쨌거나 결과부터 보면 25년도에는 규모가 5조 이상 될 걸로 봐요. 100억에서 5조가 된다고요? 네, 5조 중반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5년 만에? 네. 뭐 어디에 이 사야 되겠네. 근데 네, 그리고 CNT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CNT는 실리콘이랑 같이 들어가는 첨가제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올해는 80억밖에 안 돼요. 근데 25년도에는 2조 중반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네. 이쪽에 가정사항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2조? 침투율이 0%에서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된 차종이 포르쉐 타이칸밖에 없어요. 아. 단일 차종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에서 1%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실리콘 첨가제도 그렇고 CNT도 그렇고 내년도부터 저희는 계속적으로 적용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침투율이 25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실리콘 첨가제가 60%, CNT 양극재 쪽이 55%, 그리고 CNT 음극 쪽이 50%대로 보고 있어요. 뭐에 50%요? CNT 음극 쪽이 50%. 그러니까 침투율은 전체 자동차 전기 자동차 중에 아, 그걸 채용하냐 안 하냐죠. 채용 들어가냐 마냐 요거 침투율. 다시다라고 가정하면 예. 전국 가정에서 50%는 조미료 들어간다. 쓸 거고 안 쓸 거고 예, 그 얘기죠. 예. 테슬라 포함입니까 이거? 아니 비테슬라 형. 비테슬라만? 네네. 테슬라에서는요? 테슬라는 지금 어떤 기술을 채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추정을 했고요. 사실 시장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는 게 저희가 테슬라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채용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채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네.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첨가제를 사와서 넣으면 네. 더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오면 쓰는 거고 그렇죠. 네. 야, 돈 들인 것만큼 돈값도 못하네 하면 안 쓰는 거니까 그쵸. 이거는 네.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누구는 쓰고 테슬라는 안 쓰고 누구는 쓰고 그럴 일인가요 이게? 방식이 혹시 차이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CATL이나 선배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첨가제 시장은 시장 조사 기관의 자료의 데이터 그런 전망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시장을 전망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침투율을 50% 60% 이렇게 침투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는 전체 그 차량 중에서의 침투율이 아니라 그 해에 나오는 신차 중에서의 침투율을 예.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 다니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훨씬 더 작은 포션일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를 저희가 제외한 이유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국내 업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바로 지금 테슬라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제 공격적일 수 있어서 네. 일단은 국내 3사 그리고 CATL 같은 중대형 배터리 위주의 공급 그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을 했을 때에 보수적인 시장 규모를 저희가 접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급격히 이제 확대 그러니까 네. 침투율이 뭐 0. 몇 퍼센트에서 50% 갈 때까지 네. 그 단위당 가격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죠? 아, 그게 이제 바로 또 표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실리콘 첨가제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75불 정도 네. 되고요. CNT는 킬로그램당 10불 정도 돼요. 근데 향후에 막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CR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기술적인 측면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농도가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실리콘 첨가제나 CNT나 전부 다 5%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23년도에는 10% 그리고 25년도에는 1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첨가제의 물성 자체가 변한다는 건가요? 조금 조금씩? 아, 이게 음극 쪽에서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게 지금 흑연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흑연이 95%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5%가 실리콘 첨가제가 들어가요. 그건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팽창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농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신 것 같은데 야 이게 원래 조금에서 실험실에서 갖고 와서 야 한 봉지 갖고 와 이럴 때는 뭐 10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지만 네. 야 도라부터로 갖고 와봐 그러면 그만큼 안 줄 거 아니에요. 업체 입장에서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코스피도 급격히 돼서 그렇게 금액 단위로 이제 뭐 네. 어쨌든 부피 단위로 큰돈 벌겠나 싶은 거죠. 돈이 될까 그 정도로 그
그 큰 돈이 되겠냐 이런 생각도 이제 든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가 앞으로 이제 높아질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그 영역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 많이 농도를 높일 정도로 스펙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네. 레퍼런스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섞어가겠지만 네. 지금 이제 5% 농도로 하고 오케이. 있거든요. 네. 포르쉐 타이칸도 5% 농도로 뭐를 5%는 거예요? 실리콘 응극화할 물질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네. 10%, 15% 높여가면 블렌디드 ASP로는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5% 농도에서는 계속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이제 농도 높아지는 신제품들이 같이 믹스가 되면 ASP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 저희가 워낙 이제 시장 규모 자체를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뒤에 말씀드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아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이 침투율이 정말 어느 정도 현실화 되겠구나라고 네.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그 앞에 지나간 자료인데요. 두 네. 페이지 앞에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설명을 못 드리고 예, 여기 위에 그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이제 테슬라처럼 막 이렇게 테슬라가 퍼스트 무버로서 전기차도 잘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 기가팩토리 4 공장에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과는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배터리의 개념일 거다. 그래서 굉장히 특성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네. 9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데이에서 그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반대 진영인 완성차 업체들이나 중대형 배터리 업체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들한테 야, 테슬라는 저렇게 주행거리 600km가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300km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배터리를 빨리 좀 더 특성을 올려라 네. 라는 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어떤 것들을 요구할까라고 저희가 이제 표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주행거리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충전 시간의 단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온 특성이고 네 번째는 수명입니다. 이 네 가지의 특성을 앞으로 개선시키는 게 결국은 과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행거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고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극재 하이니켈로 가는 방향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주로 포커싱을 맞춰왔던 영역이었죠. 네. 그런데 사실 주행거리 외에 말씀드렸던 고속 충전을 해야 되고 수명을 늘려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저온 특성을 개선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여러 가지 첨가제 쪽의 영역의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집중을 해보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네. 부분이고요.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세 가지 마법의 가루라고 말씀드렸던 네네. 첫 번째 실리콘 응극제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기존에는 원래 이제 응극 쪽에서는 흑연만 써왔었어요. 수십 년간 흑연만 써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하이니켈로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리튬이온을 많이 만들어주면 결국은 이걸 저장하고 있는 저장해야 할 그릇을 키워줘야 하니 그럼 예. 새로운 소재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부터 실리콘이 이제 대세로 부각이 됐었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것들을 상용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분자식 구조로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제 흑연은 리튬이온을 저장을 할 때 LiC6 구조로 저장을 합니다. 분자식 구조가 그렇게 되고요. 네. 실리콘은 Li4.4 실리콘의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흑연은 리튬이온을 하나 저장할 때 탄소 분자가 6개가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실리콘은 실리콘 분자 혼자서 무려 리튬이온 4.4개를 한꺼번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과 플러스 4.4의 개념으로 보시면 실제로 흑연 대비 실리콘이 에너지 저장 용량이 10배 정도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더 잘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4.4개를 한꺼번에 쫙쫙 빨아들이면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거에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분자식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Li 4.4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혼자 있을 때보다 리튬 이온이 저장돼서 결합하는 순간 실제로 물리적인 부피 팽창이 4-5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쓰질 못했던 거예요. 배터리의 물리적 팽창, 부피 팽창. 네, 그 소재의 부피 팽창이요. 아, 실리콘은 배터리 터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불어오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까지의 네. 큰 숙제였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이제 적용을 하기에 시작한 게 프로쉘 타이칸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실리콘의 그런 팽창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 문제부터 좀 봐야 되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구조적인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음극재는 구리 급판에다가 잘 코팅을 해서 이제 그 말아넣게 되는데요. 네. 계속 심하게 부피 팽창과 수축이 반복이 되면 논박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 소재들이. 그래서 그런 그렇겠죠. 부분에서 특성이 확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튬 트랩이라는 건데요. 네. 이 리튬 트랩은 실리콘 입자가 계속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리튬 배터리가 작동하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SEI층이라는 것들을 계속 깨트렸다 재생성했다 하면서 배터리가 조금만 사용하다가 바로 그냥 맛이 가버리는 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SEI층이라는 거는 리튬 이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터페이즈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대신 전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층에서 전자를 막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배터리를 사용할 때 이 전자들로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SEI층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배터리가 금세 수명이 끝나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팽창 문제를 잡는 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팽창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팽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해왔죠.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겁니다. 테니스 공이 5배 팽창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먼지가 5배 팽창하면 그 영향이 덜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작은 수나노 단위의 작은 파티클로 만들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개발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고요. 실리콘 입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실리콘 입자의 겉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을 시켜서 이 산화막이 실리콘 입자의 팽창을 물리적으로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 탄소 복합체 형태가 있는데요. 네. 실리콘 입자를 처음부터 탄소계 물질들로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코팅된 힘이 이제 물리적으로 실리콘의 팽창을 막아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업체마다 채택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실리콘 옥사이드 방식을 통해서 개발한 업체가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제휴라는 네. 업체가 이제 이 옥사이드 방식으로 만들어서 LG화학과 앞으로는 뭐 이노베이션 이런 업체들에게 공급을 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실리콘 탄소 복합체 코팅을 하는 방식은 삼성 SDI와 종기원이 직접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년에 중국 BTR이라는 업체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좀 양산을 준비를 시켜 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사화도 됐는데 한솔케미컬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시켜서 양산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기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복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중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죠. 옥사이드 방식과 탄소로 코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퍼포먼스는 어떤 게 더 잘 나와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옥사이드 방식보다 실리콘을 탄소로 코팅하는 방식이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힘이 조금 약해요. 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쉘 타이칸에 이미 5% 농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탄소로 코팅하는 방식으로는 5%가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흑연 대비 지금 믹스를 해서 사용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리콘만 완전히 쓸 수는 없어요. 그건 오버스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흑연에다가 5%를 지금 이제 적용하는 차례로 가고 가장 최적의 비율이 5%입니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10%, 15%
이렇게 계속 높여갈 생각이에요. 네. 최적이라기보다는요, 지금으로선 레퍼런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안정성도 어느 정도는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네, 원가 측면에서도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하이니켈 양극 쪽 리튬이온을 만드는 쪽이 이제 막 80%로 가니까 5%만 섞어줘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또 이게 90%로 가버리면 아직 밸런스가 또 무너지니까 그때는 이제 10% 15%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서로 네, 맞춰갈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제일 퍼포먼스 그렇죠. 잘 나는 걸 텐데 네, 네. 자 이제 실리콘 응급제 하나 한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거 오늘 안에 다 소화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CNT 도전제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 요건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실 거죠? 네. 네. 조금 컴팩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CNT 도전제는 양극 쪽과 음극 쪽의 역할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CNT를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가끔 간간히 들어보셨어요. 오래 전부터 CNT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CNT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쉽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이런 CNT로 뭔가 상품을 한 업체들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기억에 남는 업체가 없어요. CNT는 만드는 것보다 결국은 소재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분산이 어렵습니다. 분산이 핵심이에요. CNT는 원 재료를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만들 수는 있는데 CNT 자체가 응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분산을 시켜야 되는 분산력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양극재용 CNT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양극재용 CNT 같은 경우는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원래 전도체에 들어갔던 것들은 배터리 전체로 봤을 때 2%에서 4% 정도 되는데 이 전도성이 훨씬 더 기존에 카본 블랙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쓰였던 것 대비해서 한 20%만 쓰더라도 똑같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극 쪽에서 저희가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양극 쪽에 CNT를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전도체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양극 활물질을 더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배터리 성능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이유가 2%에서 4% 비중 차지하는 거에서 80% 줄어봤자 얼마 안 줄어드니까 사실은 네. 거기서 더 파워풀한 거는 하이니켈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하이니켈 쪽이 조금 더 집중을 받아왔던 거고요. 네. 근데 음극 쪽도 말씀드리면 그 음극 같은 경우는 적용되게 되면은 실리콘의 팽창 문제를 잡아주게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CNT라는 걸 넣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CNT라고 하는 것도 무슨 가루 같은 겁니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요. 사실 양극재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장에서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 역할에 대해서. 근데 밀도를 높이는 거는 하이니켈로 가는 게 훨씬 더 우선이다. 이거 조금 줄여서 그 줄어든 부피만큼 활물질을 많이 넣어봤자 크게 효율이 없다. 그렇게 봤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CNT 도전제를 앞으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밀도 측면보다는 수명이 좀 더 중요합니다. 수명 부분에서 CNT가 이제 강철보다 100배 이상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명에서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CNT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흑연계 물질로서 네, 탄소 나노 튜브. 네. 벌집 구조로서 이렇게 원통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CNT라고 하는데요. 네. 눈으로 보면 가루예요? 그냥 연필가루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넣으면 네. 양극도 단단해지고 음극도 단단해져요? 그렇죠. 그 도전제가 하는 역할이 활물질과 이제 믹스가 돼서 사용이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활물질에는 바인더, 그리고 활물질, 그 다음에 도전제 이 세 가지가 섞여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도전제가 하는 역할은 그 활물질 내에서 전자들의 이동이 되는 통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반드시 필요한데 활물질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안에서 이제 전자들의 이동을 도와주는데 기존에는 카본 블랙을 썼었는데요. 이게 사실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수명 부분에서 CNT가 유리하고 밀도도 높일 수 있다. 근데 수명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전기차의 충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네. 고속 충전이라는 거는 고전압으로 충전을 쏴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중대형 배터리들은 고전압을 충전을 하게 되면 수명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양극 쪽에서 수명을 높여주는 노력이 네네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음극재용 CNT 도전재 역할은 양극재용 CNT 도전재 역할과 달라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음극재용 CNT 도전재는 수명도 수명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리콘의 팽창 문제가 가장 문제다. 이게 네. 가장 해결해야 될 그 첫 번째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옥사이드 방식, 뭐 탄소 코팅 방식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사실 완전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팽창을 더 잡아주는 보완제로서 네. 같이 CNT 도전제를 음극 쪽에 믹스를 해서 섞어줍니다. 포르쉐 타이칸에도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미 상용화는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아직 좀 덜 된 거죠. 비싸지나 보죠? 아무래도 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 대비 에너지 용량과 그리고 그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더 개선이 돼서 용량당 판가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네. 그러면 이걸 할 거다. 네,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포르쉐 타이칸은 그래서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빨리 충전이 됩니까? 네, 지금 고속 충전이 되고요. 예. 지금 같은 충전소 가더라도 사실 지금 대부분의 일반적인 차량들 중에서 테슬라와 포르쉐 타이칸을 제외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한 메스 모델들은 네. 고속 충전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전압 충전 시 수명이 터지죠. 네, 네.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고속 충전 저희가 사실은 주행거리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하이니켈로 가면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는 4-500km 영역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도심 사용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회 충전 시에 4-500km 가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충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완속 충전기라고 하죠. 가정에서 쓰는 이 충전기를 집에서 1시간 충전을 하면 40km 갑니다. 네. 출퇴근도 못하는 거예요. 1시간 충전해서 밤새도록 충전해야 되죠. 맞습니다. 예. 물론 충전기도 앞으로 더 고전압 같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 배터리가 이걸 받쳐주지 못해서 네. 일반적으로는 고속 충전이 아예 안 돼요. 고속 충전기는 여기저기 주유소 같은 데 있어요? 그쪽 전 충전소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 혹은 이제 테슬라는 슈퍼차저 스테이션들이 네. 따로 있는 거고요. 새 아파트들 지하주차장에도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질문인 네. 이유가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많이 채택될 거냐 안 채택될 거냐에 따라서 매출도 달라지고 이익도 달라지고 주가도 달라질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5년 뒤에 전기차도 1시간 충전해서 40km밖에 못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매수 모델로 확대 적용이 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필연적인 일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네 가지 그 주행 거리, 에너지 밀도, 충전 시간, 수명, 그리고 저온 특성 이 네 가지 중에서 저희가 지금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을 한다면 주행 거리 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선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을 개선을 하려면 첨가제의 사용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네네네. 이거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세계 뭐 중국이나 뭐 미국 비교해도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말은 초기니까 여기서 살고 여기서 독점이지 늘어나면 경쟁도 붙고 중국산도 들어오고 그냥 시장 망가져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셀업체를 보셨을 때 1위 네. 지금 1위로 LG화학이 있잖아요. 그게 네. 바로 한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 있는 첨가제 업체들이 먼저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첨보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첨보 같은 경우도 국내에도 업체들이 고객사가 조금 있겠지만은 중국이나 이런 쪽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중국 쪽에 커져가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도 같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기술은 어때요? 이게 첨가제 개발하면 다른 화학업체나 뭐 전자재료업체 같은 데서 저거 전에 우리도 좀 할까?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자체적인 기술이 굉장히 특허 비슷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대주전자재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얘네는 실리콘 음극 활물질을 코팅해주는 기술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누구도 잘 못 따라가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본으로 코팅해주거나 이런 방식들은 뭐 한수케미칼 이런 쪽에서 삼성 종견 쪽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술 자체는 개발하기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입장벽 자체는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특허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건 노하우라서 안 가르쳐주는 거라 못 따라가는 건가요? 두 가지 다 알아보실 것 같아요. 네. 네. 특허도 있고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전 세계 독점이네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시장 규모 커지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나노 같은 경우가 예. CNT라는 원재료를 만드는 건 굉장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금호석유도 만들고 있고 비상장 업체들도 다 만들어요. 근데 이 CNT를 분산시키는 기술이 핵심이에요. 아까 CNT 음극재 말씀드릴까가 잠깐 말았는데 이 CNT라는 재료를 분산시키는 기술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양극에 들어가는 용매는 NMP라고 해서 훨씬 더 용해도가 높은데 음극에 들어가는 용매는 물이에요. 근데 물이 훨씬 더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NMP에 분산한 CNP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하고 나노만 가능하고 네. 음극에 들어가는 건 나노밖에 못해요. 여기서 나노라 하면 나노 신소재.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러한 첨가제들이 IT 배터리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2, 3년 사용하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야 되고 꼭 뭐 용량 자체가 작으니까 초고속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러한 필요성이 좀 덜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동차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런데 또 그 자동차 중대형 배터리에서는 국내 3사가 워낙 또 앞서 있고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첨가제들을 과연 누구랑 할 거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국내 업체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개발을 하다 보니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훨씬 더 앞설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쉽게 막 이렇게 적응을 했다가 뭐 폭발을 하거나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사실 어떤 업체가 개발을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안정성 테스트 하는데 또 1,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배터리 업체들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갑자기 뭐 저기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넣어봐 이럴 리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적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침투율은 과연 25년에 나오는 차량들의 지금 정도의 특성밖에 안 나는 그런 네. 차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면은 훨씬 더 충전 시간도 이제 짧아지고 주행거리도 네. 더 길어지는 그리고 저온에서 저희 이제 겨울에 주행거리가 확 떨어지는 그런 네. 저온 특성들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런 저온 특성들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까, 개선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침투율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규모에서 네. 이제 각자 마음속에 있는 대주전자재료나 한솔케미컬이나 그쪽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의 업체들이고요. 이제 CNT 도전제를 하고 있는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들의 네. 마음속에 MS를 곱해보시면 러프하지만 어느 정도 매출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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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소결론, 1차 결론을 한번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뭔가를 계속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나 돼서 아침 시간에 네, 아침 시간에 질문 소화하면서 네, 그렇게 생방으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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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오늘 뭐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결국 이제 전기자동차는 늘어날 것이고 전기자동차에서 필요한 거는 배터리 성능이죠. 그렇죠. 배터리 성능인데 네. 주행 많이 가야 되고 충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저온 특성 네. 뭐 이거 이제 극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명이 오래 가야 되는데 안전해야 되고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양극재 말고 양극재는 지금 이미 많이 주목을 받았고 음극 쪽에 그러니까 뭐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그다음에 전해질 첨가재 요 세 네. 개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혹은 뭐 대기업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자. 네. 이런 정도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의 반도 반의 반도 못했죠. 네. 예. 아직 워낙 전해질도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보고서가 워낙 네. 두꺼워요. 그렇긴 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음식으로 말하면 조미료 네.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보면 저는 화장품 같은 느낌인데 네. 화장품 이제 다 바르고 다니잖아요. 네. 예전에는 안 했다가 그 이 친구가 바르기 시작하면 저도 외모에는 자신 있지만 또 바르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네. 다만 화장품은 어디서든지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화장품 제조합니다라고 하면 돈 별로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뭔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예전에 동동그림은 LG 독점이었죠. 네. 앞으로 21세기에는 인류가 화장품을 이렇게 쓸 거니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뭐 수백조 원이 될 거고 LG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이상한 얘기잖아요. 네. 당연히 경쟁 제품 나올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장벽이 있는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네. 그게 핵심인 듯한데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이 네. 넉넉치 않아서 두 분께 조금 아니, 아니, 시간도 그렇지만은 네. 재밌는 내용 이것도 이런 포맷도 괜찮은 것 같아. 녹화로 네. 에, 부분적으로 건져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댓글들이 달릴 거란 말이야. 소통하면서 아, 궁금한 질문들 우리가 저 2%가 지금 뭐 얘기하는 저 2%가 재료공학과 출신이에요. 원래 이 전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공자가 이해가 안 되고 이 정도라면 네. 이걸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질문 좀 바꿔야 해서 그렇죠. 통하는 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주 중에 네. 아침에 우리 두 분 혹은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실 것을 제가 원미성 의원 괜찮았죠?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드리면서. 원영고님은 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 선배가 있으니까 아, 마음을 말을 네. 많이 안 하시는데 같이 와야 됩니다. 자, 두 분은 오늘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네. 좀 적어주시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저희가 대신해서 이 두 분께 또 여쭤보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주가 전망도 해드리고 싶었으나 네. 다음 기회에 네.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 특히나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 2차 전지 시장에서 세 가지 마법의 가루라는 흥미로운 제목을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 그리고 원민석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